부루루에게 집이 생겼어요. 오늘은 아기 토끼 아기 고양이 집에 놀러 갈 거예요. 먼저 아기 토끼 집에 놀러 가 볼까요? 짜잔! 먼저 아기 토끼를 살펴볼게요. 아기 토끼는 진짜 부드러운 털을 갖고 있어요. 아래에는 손바닥을 인식하는 센서가 있어서 손바닥에 올려두면 부르르 떨면서 소리가 나요. 드라이기도 살펴볼게요. 드라이기 안에 작은 구슬들이 들어가 있어 흔들면 샥샥 소리가 나요. 다음은 핑크핑크한 회전그네. 그네는 아기 토끼가 쏙 들어가는 크기예요. 그네 기둥에 쏙 꽂아주면 즐거운 그네 타임! 마지막으로 아기 토끼의 집을 살펴볼게요. 핑크핑크한 아기 토끼 집엔 반짝반짝 빛나는 거울이 있어요. 맛있는 당근이 있는 그릇도 있고 드라이기로 꽂아둘 수 있는 구멍도 있어요. 쇼파도 빙글빙글 돌아가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딸기 버튼을 누르면 빛이 나면서 다양한 소리가 나요. 집 양쪽에는 그네 기둥을 꽂을 수 있는 흠이 있어서 원하는 곳에 그네를 설치할 수 있어요. 핑크핑크한 아기토끼의 집, 고양이 집도 놀러 가볼까요? 노란 리본을 한 아기 고양이에요. 아기 고양이도 아기 토끼처럼 아래에 센서가 있어서 손바닥 위에 올려두면 부르르 떨면서 소리가 나요. 아기 고양이는 마이크를 가지고 있어요. 마이크 안에도 작은 구슬들이 들어있어서 흔들면 샥샥 소리가 난답니다. 아기 고양이는 노란색 그네를 가지고 있어요. 토끼와 똑같이 있답니다. 벌써 아기 고양이네 놀러 갈 시간이잖아. 얼른 예쁘게 꾸미고 출발해야겠다. 오늘은 머리를 꾸미고 가야겠어. 와! 나나나나나! 예쁘게 잘 됐다. 이제 출발해 볼까? 아기 고양이야, 나 왔어. 토끼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어. 오늘은 뭐 하고 놀까? 같이 노래 부르면서 놀자. 그래, 좋아. 같이 노래 부르자. 아기 토끼야, 너도 노래 정말 잘 부른다. 다음에도 또 노래 부르면서 놀자. 너무 귀여운 아기 토끼, 아기 고양이 집을 언박싱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 집에 놀러 가고 싶나요? 그럼 부루루 친구들과 다시 만나요. 토이 플러스에서 다른 부루루 시리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